전도서 3장에 보면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기한이 있어요.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흐릴 때가 있고 맑을 때가 있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만사에, 천하만사에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회를 잡아야 돼. 기회라는 게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 없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난 늘 하는 말씀이지만 목사님들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나 설교 몇 가지는 꼭 준비해야 돼. 이걸 준비하고 있다 어디서 갑자기 부탁이 와도 얼른 해야지. 내가 준비가 덜 됐는데 하고 못하면 안 되고, 언제나 몇 가지 설교는 최소한도 준비해 갖고 있다가 언제나 기회가 올 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10분 해달라면 10분 할 수 있도록 축소할 수 있고, 1시간 해달라면 1시간 할 수 있도록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이 축소와 확장의 준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 요걸 잘못해가지고 내가 반시간짜리 준비했는데 10분 안 했다 해가지고 10분으로 못 채우고 반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절대 그 다음엔 부탁 안 해요. 내가 반시간짜리 준비한 거 있지만 10분 해달라면 이거 10분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 1시간짜리 준비했는데 1시간 해달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특별집회 같은 1시간 해달라면 또 1시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 축소와 확장의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자. 준비. 윈스턴 처칠도 그런 말 했거든.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나 기회가 온다. 나는 목회 생활을 통해서 이걸 많이 체험했지. 준비하는 사람은 어떡하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가령 우리를 농사하는데 비유하지 않았어요? 농사는 누구와 함께 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요. 내가 뭐 밭 간다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씨 뿌린다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날씨 좋은 날씨를 주어야지 내가 밭 갈고 씨 뿌리고 김 메고 구름 주고 수확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때와 꼭 맞춰야 돼. 봄에 심어야 할 걸 가을에 심는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순서 주는 순서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님께 때문에 고린도서의 머리, 고린도서 3장에 잘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과 코워커예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면 이건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심을 때 심고, 김맬 때 김매고, 고름 줄 때 고름 주고, 추수할 때 추수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온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와요. 우리 그 겨울이 언제 될지 몰라요. 내가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하리라 기대하는데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5장이 그러지 않았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행선지가 분명해요. 아무 도시에 가서. 체류기간이 확실해요. 1년을 유하며. 사업 목적이 뚜렷해요. 장사를 해서. 결과가 확실해요.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분명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거예요. 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다가 없어져요. 그 이 목사님 요새 안 보여. 어떻게 됐어? 갔어. 보이다가 안 보이면 갔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난 그렇게 지금 이 나이까지 사는 게 하루하루가 기적이야. 야,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살았나? 그러나. 기적이요. 60 못해서 가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다시 내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일 갈지 모르는데 원수 줘야 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줘야 합니까? 내일 갈 터인데 안 먹을 건 먹어야 됩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 내갈보리교회 담임 목사 어제 전화 와서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내년부터는 우리가 목사님한테 좀 더 드리기로 했어요. 전화가 와서 고맙습니다. 나는 그저 조금은 적은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삽니다. 그저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 성경이 바울이 뭘 했어요? 나는 뭘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의 비교를 배워야 돼. 목사님들 자족의 비교를 배워야지요. 남 높은 거, 남 뭐 어디 가다 좋은 자산 그거 자꾸 발볼 필요 없어. 내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 돼.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면 그게 좋은 거지. 이걸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돼주나 이게 뭐 하면서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평한다고 나와요. 만족한 생활을 하라. 만족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난 요새 다리가 좀 건너기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래. 나보다 하늘 위에 되는 목사 그 양반 뭐 보링도 잘하고 진작에 건강하고 뭐 건강은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요새 다리가 아파서 건너기 좀 불편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저는 큰 차를 탔는데 큰차 운전하는 게 불편하고 주차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작은 차를 바꿨다 한말 별소구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에 뭐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낡아져요. 막을 길이 없어. 낡아진다. 그래서 5장 1절에 뭐 그랬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알아내. 천막.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바울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거예요. 천막. 텐트. 처음 텐트 치면 어때요? 색깔이 선명하고 팽팽하잖아. 줄다가 팽팽하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쬐여도 그때니 감당해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햇빛이 자꾸 쪼이고 비가 맞고 바람이 불고 하는 동안에 탈색이 되고 줄이 팽팽하던 줄이 흔들흔들 늘어지게 되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어져서 비가 새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 조금 강한 바람이 불면 불싹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늙으면 감기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 젊어서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늙은 다음에 감기는 조심해야 돼요. 간대요. 왜? 장막집이에요. 늙어지면 나중에 늘어지고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 걷는데 불편하면 집행이지 푸세. 아, 나 자존심 이상하지 않다. 집행이 뭐 어쨌는데 이게 별 수 없어요. 네 다리를 걷다가 두 다리를 걷다가 나중에 세 다리를 걷다가 가요. 내 가는 이야기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준비하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맡긴 게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이나 맡았다고 교만할 거 없고 적게 맡았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문제는 내가 맡은 것 가지고 최선 다해야 돼.
다섯 달란트 받던 사람이 최소한 나에서 다섯 달란트 100% 남겼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소한 나에서 두 달란트 남겼어요. 100%.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는 2배 반이에요. 그러나 그 양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최소한 나에서 그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칭찬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재미할 자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불평했어요. 나를 어떻게 저 사람은 왜 다섯 달란트 맡기고 나를 저 사람은 두 달란트 맡기고 난 뭐야 이거 하나 맡은 이거 뭐야. 그러니까 저 주인 하는 행세가 되먹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 에이 인색한 사람. 내 손이 난식해야 될 테니까 땅 속에 묻어뒀다가 주인 올 때 그대로 내놔. 나 맡긴 거 이거요. 당신 맡으라고. 잘했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무슨 죄 지은 거 없어요. 맡은 거 가지고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요거 보세요. 만일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맡았는데 이거 가지고 최선 다해서 한 달란트 내겠으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분지일하네요. 하지만 주님께 선별하고 칭찬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아, 여러분 큰 교회 맡은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느냐? 천만에. 아닙니다.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한 가지 내가 참 후회되는 게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을걸. 좀 더 충성했으면 좋을걸 하는 후회가 생겨요. 후회할 거 없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학교 교수 중에 종교 철학 한 분이 도량술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다 은퇴하고 미국 가서 만나서 내 점심 한 끼 대접한 데 그래 밥 먹사. 나 지금 교수 시키면 정말 제대로 할 것 같아. 다 끝난다. 제가 그래서 나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나한테는 소중한 건데 내가 여기라도 예? 이 우리 예, 목회 나눔이라도 마지막까지 좀 충성해보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에 좀 더 충성했으면 좀 더 좋을 걸. 그걸 나오면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하자.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은 다른 거 원하죠.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예요? 중심으로 하는 게 충성이야.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가 충 아니에요? 성 말씀원이 이룰 성 아니에요? 말한 대로 하면 돼. 거짓말하지 말자. 난 제일 싫은 게 목사들 거짓말하는 거야. 목사 거짓말하는 건 목사 아니에요. 십계명 중에도 뭐라고?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성경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도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거 제일 미워하셔. 둘째 심판할 때도 뭔지 아세요? 거짓 증거한 사람들. 그러게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무기 전신 갑주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무기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들어요. 진리의 허리띠. 굶어 죽어도 진리를 위해 자리하고 진실하게 자리하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거짓말 안 해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사과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사정에서 못하게 됐어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솔직하게. 그럼 다 이해해요. 사람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진실해. 이 목사님은 성공합니다. 난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뭐 설교에도 별로 능력이 없고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목사님 다른 것보다 진실해. 그 교인들의 반응 우리 목사님은 틀림없음. 그러니까 목회가 되더라. 그래요. 목사가 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실해야 돼. 그래서 교인들이 신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돼요.
약한 사람을 위할 줄 알아야 돼. 산양과 면양의 비유 알죠? 비유예요. 면양을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돌보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으라. 사냥한테는 내가 약할 때 내가 돕지 않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지 않고 하여튼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우린 소자 하나한테 하지 않은 게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오늘 우리 목사들이 내 똑같은 말 자꾸 도내는데 사람 겉모양 보기가 쉬워요. 저 사람이 공부 얼마나 많이 했나? 세상에 무슨 지위가 있나? 돈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거 보고 판단하기가 좋은데 그게 아니라 목사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약한 편이 돼야 돼요. 공부 못한 사람 편이 돼야 돼요. 돈 없는 사람 편이 돼야 돼요. 권력 없는 사람 편이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약한 사람을 그렇게 위해줘서 강한 사람이 나빠야 안 해요. 강한 사람은 좋은 자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돌봐줘야 돼. 약자. 곧 이것이 주님을 위한 거다. 그래서 언제나 준비하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준비. 열처녀의 비유도 거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신랑을 만났어. 그러나 준비 못한 사람은 신랑 온다 할 때 가서 준비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자.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심령의 밭을 보세요. 나는 추수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혼란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딱 갈라져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 집사람이 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는데 그러더라고. 당신 어디 나가서 정치 얘기하지 마. 왜? 아마 여기도 그 따지면 쫙 갈라질 게야. 그 현실 아니에요. 근데 뭔지 이렇게 하냐? 이게 지금 우리 심령이 바로져야 돼. 누구 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뭐랬어요?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저 땅에 있던 신을 섬기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거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민주당 편도 아니고 한국당 편도 아니고 누구 편?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살 길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갈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 찾아야 돼. 이 민족이 바로 서야 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나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든 저 심령들을 건져서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읽고 끝나겠습니다. 여호수아 누구 한번 찾아 읽으실래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역지와 강박함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리니 너희 역지와 강박함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구하는 땅 아무리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때를 보내라고 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를 바라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지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잖아요. 그러고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신들을 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민족이 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꼭 축복해요. 아멘. 나는 이거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를 통해서 바른 선택, 선택바로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선택을 바로 하면 살고 흥하고 복받아요. 가로 우리 남자들도 말하면 내가 오늘 무슨 타이를 묶나, 그것도 선택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크게 나가면 내 아내를 어떤 사람으로 택하나, 바로 택하면 성공하고요, 잘못 택하면 깨깨 망해요. 부민들이 나가는 것도 그예요. 바로 택하면 번영하고, 바로 못 택하면 망해요. 오늘 세계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 세계가 민주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택한 민족이에요. 사회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사회주의를 택한 나라 백성은 공정하게 살다고 하지만 정말 공정한데 공정하게 거지됐어요. 민주주의는 경쟁사회에서 물론 빈부의 격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발전하고 전진해요.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걸 택하느냐 아주 중요해요.